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닻을 밑에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닻을 고정하고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.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. 이런 엄청난 흐름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흐름에서 네가 살아남기를 원하냐?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쓰러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세류에 그 세파에 흘려 내려가지 말고 휩쓸려 내려가지 말고 네 자리를 지키라.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.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잘 고정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사는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네. 기도하겠습니다.